지난해 제주에 처음 배치된 공공형 외국인 계절 근로자가 올해도 농가 일손을 돕습니다. 농가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으면서 작년보다 더 많은 근로자가 투입될 예정인데요. 이 사업을 지속하려면 풀어야 할 과제가 있습니다. 보도에 김지우 기자입니다. 단체 유니폼을 입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조심스럽게 양배추 모종을 심습니다. 처음이라 서툴지만 설명에 귀를 기울이며 농작업을 이어갑니다. 실이 감겨져 있어서 뽑아서 여기를 잡고 눌러. 눌러요. 누르고 흙을 이렇게 덮어요. 덮어줘야 되는 게. 배운 대로 손에 익히자 어느덧 작업의 속도가 붙습니다. 지난해 서귀포시 지역에 이어 제주시 지역에 처음 배치된 공공형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입니다. 남성 10명과 여성 20명 등 모두 30명으로 이들은 한국 문화와 농작업, 산업안전보건 교육을 받은 뒤 다음 달부터 5개월간 월동 채소와 망감류 농가에 투입됩니다. Cảm ơn các hộ nông dân ở đảo Jeju đã tạo điều kiện cho chúng tôi được đến đây làm việc ạ. Chúng tôi rất là mong muốn sẽ được tiếp tục đến đây đến Hàn Quốc làm việc cũng như là đặc biệt là đến đảo Jeju ạ. Chúng tôi sẽ cố gắng làm việc thật tốt trong 5 tháng tới và để kiếm thêm thu nhập cho gia đình và mang lại lợi ích cho những người nông dân ở đảo Jeju ạ. 공공형 계절 근로자는 농가가 고용하는 방식이 아닌 농협이 근로계약을 체결해 신청 농가에 인력을 투입하는 형태입니다. 농협은 근로자 공동숙소를 마련하고 관리 인력을 배치하는 등 전반적인 운영을 책임집니다. 이로 인해 농가는 부대 비용과 관리에 대한 부담 없이 인력을 안정적으로 고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농번기 일당이 최대 15만 원까지 오른 기존 외국인 근로자에 비해 하루 인건비가 4만 원에서 6만 원가량 저렴합니다. 매년 그 농번기 때마다 인력도 부족하고 인건비도 지속적으로 상승됐는데 이번에 그 행정이나 농협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도입해서 농가에 공급해 주니까 적정 인건비로 많이 해소될 것 같습니다. 다만 체류 기간이 짧고 숙소는 펜션 등을 임대해 사용하는 등 임시 방편에 불과합니다. 또 우천으로 근로자들의 일을 못하면 인건비를 농협이 부담해야 된다는 점도 사업 활성화를 위해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제일 난제가 숙소 관계였습니다. 어차피 이거는 해결을 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아마 행정에서는 유유자산관을 통해서 하는 방법 찾고 있지만 우리 농협 입장에서는 현재 농협 창고 부지들이 있습니다. 또 농협 창고가 있습니다. 그거를 활용해서 도내 공공형 계절 근로자는 지난해 40여 명에서 올해 110명으로 늘었습니다. 사업 규모가 점차 커지는 가운데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계절 근로자의 농가 파견이 어려울 경우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 근무를 허용하는 등 제도 개선을 통해 사업 지속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KCTV 뉴스 김지우입니다.